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네, 초보자 가이드 리파인 버전 바로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뭐 나무 구루터기 같은 거 잘 안 생기던데 저런 거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건 다시 생기는 거니까요. 나무 기둥. 자, 벌써 820개가 넘어갔고 일단 여기는 업그레이드 할게 먼저 좀 있으니까 네, 요 작은 나뭇가지만 하고요. 좋습니다. 뭐 연구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업그레이드가 좀 남아서 네, 폭죽부터 업그레이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네, 초보자 가이드 리파인 버전. 자, 이번 주에도 보여드려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네,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공격하면서 네, 벌어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 퀴닐러가 이렇게 세구나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많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모인 거 가지고 뭔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집합수가 두 개는 다 6레벨인데 하나가 5레벨이죠 요거 일단 무조건 눌러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42만 정도 남았는데 연구해서 되도록이면은 저 45만짜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걸 먹어주고 이걸로 45만짜리를 눌러주고요. 아니면은 해골 돌격병부터 먼저 하는 것도 좋아요. 네, 이 아무래도 벽파괴가 지상군 위주로 쓴다면 벽파괴 위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엘릭서 사용해서 업그레이드 할 거는 이제 뭐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 골드 사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일단은 업글을 계속해서 비싼 거 위주로 가야 돼요. 요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업글 눌러도 돼. 70만 비싸니까 비싼 거 위주로 한 방에 크게 크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업글 됩니까? 되네요. 자, 4일 걸려요. 4일이면 좀 길다. 근데 뭐 눌러주죠. 네, 길고 그 다음에 35만 정도 남았는데 자, 우리 업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12만 네, 3레벨로 갈 때 하루 요거는 얼마인가요? 12시간 12시간 하나 누르죠. 누르기 전에 벽 업글부터 했어야 됐는데 이런 네, 사람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업글 누르고 있고 요 업글 완성되는 대로 다음 거 누르고 이렇게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는 거고 빨리빨리 공격해서 보여드릴 거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바로 이 해골돌격병. 요번 주에 보여드릴 것은 이제 해골돌격병이 나오는 거, 해골돌격병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요런 것들 보여드리는 걸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리파인 버전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요 네, 핵심은 요번에 제가 보여드릴 이 조합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겠죠. 자, 지금 이런 데 배치를 보시면 지금 요런 배치도 있지만 요거에서 약간 변형된 배치들 많이 보실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거는 대공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대공포만 잘 제압을 하면 좋겠지만 금방 끝나지만 이 대공포가 만약에 자리가 한 여기쯤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제가 어떻게 공격했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랜성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죠? 이런 건 실수예요. 요거는 제가 잘못한 공격입니다. 자,
마법사 뿌렸는데 마법사 뿌리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자, 회복 마법 아처들 집어넣고. 자, 이겁니다. 지금 제가 왜 잘못된 공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저 자이언트들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지 못한 채 공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요거를 잘못된 공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지금 털자이들 너무 강력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판단을 내리죠.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키리 두 개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자, 5레벨 발키리 두 개가 들어가서 오버파워가 뭔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파워. 이것이 바로 발키리의 파워고, 자이언트들 죽지 않는 이유는 치유사의 힘입니다. 치유사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자, 점핑 트랩이 모든 것을 날려버렸지만 여전히 두 마리의 발키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이 발키리를 잡으려면 점핑 트랩밖에 없거든요. 그쵸, 상대방 입장에서는 점핑 트랩이 있어야 이 두 마리 발키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점핑 트랩을 자이언트들이 밟아버렸습니다. 점핑 트랩은 뭐 유닛의 레벨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인구수만 보고 날아가기 때문에. 자, 그쵸?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완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쉽진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다음 공격을 보시죠. 요거 어떻습니까? 자, 요런데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아래쪽을 부수고 위는 무시하는 거예요. 자, 클랜성 병력이 없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회복 마법. 네, 치유 마법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든 벽을 부수려고 하는데 벽 부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잘 들어갔습니다. 자, 치유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치유 마법 한 번 더 넣어서 생존율을 그 끝까지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훌륭하죠? 이거거든요. 막힐 수가 없습니다. 자, 치유사가 죽게 되겠지만 다 죽진 않겠죠? 다 죽진 않습니다. 치유사가 가까스로 한 마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게 되죠. 이 끈질김, 이 안정성, 이게 바로 치유사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처로 바깥쪽 긁어먹는 게 더 타밍하는데 좋겠지만, 네, 저는 자힐 조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바처는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처를 안쓸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좋은 공격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야, 이런 데는 완파 못할 수 없잖아요. 사실 요거 하나만 제압하면 되는 건데 완파를 못할 수가 없거든요. 상대 아처 잡고 벽 부수는 거 예쁘죠? 지금의 해골돌격병을 사용하는 테크닉을 많이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해골돌격병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 써요. 계속 전 11홀인데도 해골돌격병을 쓰고 있어요. 해골돌격병은 무조건 쓰는 거니까 무조건 익혀둬야 됩니다.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해골돌격병이 박격포를 피해가는구나. 마법사 타워 바로 옆에다가 해골돌격병을 넣으면 안 되겠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도 크로크를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익혀두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깔끔한 완파. 이거거든요. 네, 진정한 완파의 세계를 라이너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좋았던 공격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식의 완파들 나쁘지 않은 가운데 네, 계속된 공격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 주에 클래시 오브 클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네, 초보자 가이드 리파인 16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사실 보시면 장벽이 좀더 많이 업글된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너무 골드를 많이 모아서 골드가 넘쳐나가지고 제가 일부러 몇개 눌렀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진 못했고요. 얼마나 돈을 잘 모았는가? 일단 이걸 좀 보시죠. 여러분, 6홀인데요. 여러분, 이걸 좀 보십시오. 제가 6홀인데, 6홀이 벌어들인 돈이 37만에 43만입니다. 여러분, 11홀짜리 제 계정 있죠? 11홀 제 계정도 37만 43만이면 오, 괜찮네 하고 들어가요. 네. 근데 6홀에게 이런 맛집이 나옵니다. 네. 이 정도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회복 마법 집어넣고요. 치유사 바로 들어가 버리죠? 치유 마법 넣고 치유사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법사 집어넣고, 벽 부수기! 이것이 바로 치유사의 힘이다. 여기에서 회복 마법! 자, 일단 치유사 하나는 더 살아남았고요. 이쪽 마법사들을 살려주는 치유사의 선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치유 마법도 잘 들어갔고, 바깥쪽 정리하는 거 나쁘지 않죠? 3레벨 마법사의 힘으로.
모두 돌파해버리고요. 그렇습니다. 37만 9천, 43만 3,694. 이 엄청난 수의 골드와 엘릭서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손에 넣고 있는 라이더의 모습이었네요. 네, 정말 대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 훌륭하죠? 네. 37만 9천, 43만 3,694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치유사를 뽑는데 시간이 너무, 이거는 안 되잖아요. 드래곤은 안 되니까, 7레벨 가야 되니까, 치유사 뽑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훈련소를 하나씩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소를 훈련소를 하나씩 눌러주고, 이러면 치유사 뽑는 게 훨씬 빨라지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다음 업글은 제가 볼 때 박격포 두 개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마법사 타워 안 되네. 요건 되나요? 바람방출 75만. 좋다. 요거 한번 가죠. 네, 이유는 없어요. 비싸니까. 네, 비싼 거 위주로 가고 싶으니까. 9만 1일 9만 12만 12만이 더 좋네요. 자, 근데 우리 100만이 있어서 12만 정도로는. 자, 일단 그러면은 장벽을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고, 우리가 어차피 네 우리가 어차피 이거 그쵸, 어차피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 업그레이드 하고, 어차피 우리가 연구소에서 이거 눌러줘야 되잖아요. 눌러줘야 되니까, 물론 지금 모여있는 돈이 있습니다. 있지만 약간 모자라죠? 네, 그래서 공격 한번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릭서 무조건 엘릭서 보는 거예요. 10만 정도, 여기 정도면 들어가서 없애도 돼요. 그러나 10만은 좀 적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이러고 살아요. 네, 끝간데 없는 자신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치죠. 네, 항상 제가 늘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17만 좋은데 지금 대공포가 두 개라서 좀 어렵고요. 10만은 안 들어가죠. 40만, 야, 이런데 좋아요. 제가 7홀이었으면 들어갔을 겁니다. 일단 6홀이든 7홀이든 간에 대공포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자힐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요 구간이 그래도 자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힐 믿고 가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 맛집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서치만 계속 보여드릴 수 없어서 여기서 살짝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는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집입니다. 네, 이유는 왜냐면 이쪽에 벽도 너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 안쪽에 있는 적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대공포가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일단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바람방출기를 그래도 잡으면서 들어가는 게 좋은 흐름일 것 같습니다. 아, 자, 방금 대형폭탄은 너무 셌죠? 자, 예상 이상으로 강했는데,
자, 치유사 바로 넣어주고 한 두 대 정도 맞아도 상관없으니까요. 아, 아깝습니다. 아, 열심히 한다고 해본 건데, 아, 배치를 이겨낼 수가 없었죠. 아,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상상 이상으로 좀 많이 당해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네, 이렇게 망한 적은 사실 잘 없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또 좋은 경험,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통 같은 6홀 상대로 들어갈 때 좀 안이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 대형 폭탄이 너무 컸습니다. 사실 요런 배치는 피해서 안 들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자일로는 잘 답이 안 나오는 배치이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아니면은 이 라인을 좀 피했어야 됐는데 차라리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의 생각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 영별 놀라운데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의 공격은 정말 엄청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45만인데 44만 7,800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필이면 2만이 여기에 하필이면 2만이 있어요. 요걸 갖고서 연구를 눌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냈네요. 자, 이제 치유사로 네, 9만보다는 12만짜리 네, 요걸 누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12만이 남을 때까지 벽 업그레이드를 차근차근 해주고 차근차근 해주고 하나 더 해도 되죠? 해주고 여기서 눌러주면 그렇습니다. 장인 다 쓰면서 네, 6홀에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병력 숫자는 150까지 이제 6홀의 후반부로 향해 가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서 방어 영상 재미난 거 하나 보도록 100% 100% 이런 거 해놓고 한 번은 실패했습니다. 네, 생방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 이거 좀 보시죠. 도대체 발키리는 얼마나 사기일 수 있는가, 요거를 보여주는 멋진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발키리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건 뭐야, 발키리와 마법사라니. 자, 큰일 났죠. 지금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죠. 자,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알아요, 상대방이. 자, 마법사를 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방어타워가 있는 곳까지 흘러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법사. 자, 마법사를 근데 잘해요. 잘하는데 발키리가 한 마리면은 이게 그냥 당하는데 이게 두 마리니까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걸요. 그렇습니다. 자, 쭉 찾아 올라가고 다 잡히고 내려와서 싹 다 잡히고. 야, 이거는 진짜 큰일 났죠. 이 음악을 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키리 무적전설. 무적의 발키리, 천하무적의
천하무적의 발키리. 이게 바로 발키리가 무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바바리안들 다 죽고요. 자이언트. 자, 벌룬. 아, 끝내 자이언트 다 죽었고요. 벌룬이 건물을 두 개 부수고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키리의 어마어마한 파워. 정말 이 낮은 홀에서는 이 발키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이 발키리가 나와버리면은 잡기가 힘들다는 거. 아, 그리고 이동하는 대상이 공격을 피해 회피해버리는 요거는 좀 패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슈퍼셀에서. 손대기 어려운 부분의 문제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자, 야, 여기 명장면이었죠. 정말 발키리가 왜 일당백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잘 가다가 여기서 멈추는 순간 데미지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게 바로 발키리입니다. 발키리의 강력한 위력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진행되고 있는 장인기지죠. 예, 장인기지는 뭐 계속해서 업글 할 거 하나씩 업글 누르면서 네,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골드로 업글 할 것만 남았고, 또 장인회관은 이제 우리 장인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예, 조금 더디게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라이노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리파인 버전. 네, 이번 주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834개의 보석을 지니고 있고요. 자,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해골비행선 3레벨이 될 건데, 3레벨로는 뭐 별로 할 게 없고요. 이제 얼른 연구가 빨리빨리 쫓아오기 때문에 다음으로 업글하고 다음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일단 방어타워들 지금 업글 안 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도 업글, 금광도 업글 다 하나도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요것들 다 업글 해야 되니까 네,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뭐 좀 천천히 따라와도 상관없으시죠? 네, 6홀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할지 바로 넘어갈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you.